네, 여러분, 조금 더 극적인 긴장감을 위해서 제가 다소 오버하는 표정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,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, 제가 후기를 통해서 따라하는 거니까, 여러분들, 담력 빡세게 해서 면접 임해주세요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즘 때 아닌 감기가 굉장히 유행인데,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, 건강관리 유의해 주십시오. 자, 그럼 오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면접 진행해 보겠습니다. 차렷 인사 해 주십시오. 네, 그럼 면접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중점적으로 준비한 그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. 그럼 승무원 준비하면서 가장 노력한 거 어떤 부분인가요? 서울이든 지방이든 외국인 친구에게 여행지를 소개한다면 어디로 추천해주고 싶고 그 이유까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.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, 기분 좋은 경험, 뭐 기억에 남는 거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대학 생활을 하면서 배운 점, 뭐 발전한 점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저희 면접관에게 소개해 주세요.
대한항공에 들어오기 위해서 본인의 준비 상태,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? 그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. 살면서 본인이 정말 이것만큼은 꾸준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. 본인이 여행 가본 나라 중에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? 그 이유가 뭔가요? 본인의 전공 소개 한번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부러 뭐 승무원과 굳이 연관 안 지어도 되니까 솔직하게요.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? 하는 일이 굳이 없더라도 졸업 후에 그냥 편하게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일상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아르바이트 많이 해보셨죠? 네, 아르바이트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저희 면접관에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.
네,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, 응대해 본 경험 있나요? 기내에서 본인 전공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수 있을까요? 너무 궁금합니다. 네, 남자 지원자의 경우에는 군 생활 후에 어떤 걸 배웠냐, 그리고 또 여자 지원자의 경우에는 대학 생활 하면서 함께했던 단체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십시오.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, 베스트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. 네, 여러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, 기회는 위기 속에서 잡는 거다. 여러분, 지금 이 영상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겁니다.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그 기회는 분명히 올 겁니다. 그럼 차렷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. Okay. 고생하셨습니다, 여러분.